안녕하셨습니까?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오죽하면 다음 생에는 잘해보자 라는 말이 나왔을까 싶습니다. 52회는 누가 뭐래도 거듭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천운을 빌고 빌어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기 전에 이번 생에 자신의 힘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 편이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52후 거듭난 인생을 사는 그 쌈박한 비결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새롭게 거듭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만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만 잘하고 야무지고 똑똑하게 굴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남보다 더 빨리 다다르기 위해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고개까지 숙인 채 인생 마라톤을 100m 달리기 하듯 전속력으로 달려왔습니다. 인생 중반, 온갖 유혹을 이겨내고 하늘의 뜻을 이해하게 된 데는 지천명이 지나고서야 고개를 들고 보니 비로소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잘못 살아온 것이 아닐까 의구심이 들고 지금까지 일구온 것들이 헛되게 보일 때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거듭나는 인생을 살자고 두주먹 불 끈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비로소 진짜 인생을 살게 된 때가 된 거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지 하나하나 그 비결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52후 거듭난 인생을 사는 쌈박한 비결 첫 번째, 인생의 주인공을 바꿔본다. 지금까지 평생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살아보는 겁니다. 아이고, 나이 먹었더니 사람이 변했네 하는 그따위 소리에 귀 기울 필요 하나 없습니다. 좀 더 이기적으로 나만을 챙기며 살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지금껏 나만 알고 내가 최고라고 여기며 아주 얄미울 정도로 살아왔다면 오늘부터는 가족을 위해 살아보는 겁니다. 그동안 온갖 핑계와 구실을 대며 가정에 소홀한 탓에 가족들은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게 분명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개과천선해서 가족과 가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인생을 살아보길 권해드립니다. 52후 거듭난 인생을 사는 쌈박한 비결 두 번째, 멀리 내다본다. 발끝에 채이는 것들에 급급해서 살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며 살기 쉽상입니다. 더구나 고개를 숙이고 전속력으로 달려왔으니 멀리 내다봤을 리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공자께서는 인무원료, 필류근우, 멀리 내다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가까운 데서 근심거리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멀리 내다본다는 것은 꿈과 목표가 있는 겁니다. 똘똘한 아파트 한 채 갖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거 하나 마련하고 싶어서 분화방처럼 달려들었다가 지금 걱정과 불안으로 밤잠 설치며 저당 잡힌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부를 이루는 것만큼이나 꿈과 목표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는 게 재미지거든요. 자기 스스로 꿈과 목표를 정하지 않으면 남이 정한 목표에 맞춰 어리버리 따라가며 살게 됩니다. 52후 거듭난 인생을 사는 쌈박한 비결 세 번째, 책 읽는 방법을 바꿔본다. 인생을 거듭나려면 모름지기 책 읽기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책을 그렇게나 많이 또 열심히 읽었는데도 인생이 바뀌기는 개뿔.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어서 책사 읽은 본전이 생각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책 읽는 방법을 바꿔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책을 여러 분야에 걸쳐서 두루두루 읽기만 하셨다면 오늘부터는 한 분야를 선택해서 깊게 파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 두루두루 여러 분야에 걸쳐 만들어 놓은 내 마음속의 다양한 생태계와 전문적인 식견이 어우러져서 아주 놀라운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한 분야만 주구장창 파왔다면 아마도 전문가 바보가 되어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전문가 바보란 한 분야의 지식은 많지만 보편적 관심사에 대한 이해와 분석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박사, 교수, 의사, 검사, 변호사, 선생 이런 직업군에 상관없이 전문가 바보들이 아주 많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한 분야의 책들만 읽어왔다면 이제부터는 그간 관심 밖이었던 주제들을 다룬 여러 책들을 두루두루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한 가지, 머리로만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말고 머리에 담은 것을 꼭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0 이후 거듭난 인생을 사는 쌈박한 비결 네 번째, 방향을 제대로 잡는다. 속도를 내서 남보다 빨리 도착하면 더 많이 행복하고 더 많이 쉴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당초 생각했던 만큼 행복하지도 않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많이 당혹스러우셨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거든요. 방향이 틀리면 제 아무리 빛의 속도로 어딘가에 도착한다고 해도 그곳은 틀린 장소일 뿐입니다. 그러니 행복할 리가 없는 거죠.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다시 방향을 잡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거듭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서서 다시 지도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온 거리가 아까워서 계속 달릴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계속 가봐야 틀린 곳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꺾이지 않는 마음과 이번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약쟁이가 마약을 끊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묶는 것과 같은 절박한 말입니다. 50 이후 거듭난 인생을 사는 쌈박한 비결은 인생의 주인공을 바꿔보고 멀리 내다보고 책 읽는 방법을 바꾸고 방향을 다시 제대로 잡는 겁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